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손해상사 1차 보험업법 문제풀이 같이 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먼저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이제 별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강의는 촬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시험에 각 어떠한 장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항이 많이 나온 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도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은요, 보시면은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이렇게 좀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9회부터 41회까지 3년도만 이렇게 문제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39회면은 2018, 17, 16이죠. 2016년도에 이제 조문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3장 이제 보험회사 관련돼서 이 부분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 문항 수가 많이 줄기 시작한 그런 회여가지고, 그 이전 연도 거를 반영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이루어질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놓고 최근 3년간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평균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1장 총칙 같은 경우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조문이 많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3문제가 나왔고, 보험업 허가 관련돼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비교적 40회 때, 39, 40회 때 많이 나왔고요. 이제 지난해에는 좀 적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6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보험회사는 2016년도에 업법에서 몇 가지 빠지면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었고요. 모집은 평균적으로 10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25%가 보험 모집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자산 운용부터 뭐 계산, 감독, 해산 청산, 그다음에 관계사 조사, 이렇게 좀한 문제씩 나오는데, 정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4문제로 지금 나와 있는 보험 관계 단체에서 무려 6문제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다시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래도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장들, 특히 1장부터 4장, 예, 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학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대략 50% 정도를 차지,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장별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제 이 비율대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어떤 예상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의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보험업법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할수 있도록 그각 조문을 빠짐없이 문제화시켜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별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 분석하고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 출제 유형이나 형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험업법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1차시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업 총칙 부분인데, 예, 총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몇개안 돼요. 조문은 제1조부터 3조, 예, 3개의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법은 이제 그 외에 시행령도 중요한 거는 몇개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시행 규칙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조문상에는 3개 조문이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 부과가 되면은 양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 1차 시에는 각 조문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총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지금 16문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비중이 많은 용어 정의, 제2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들 실어놨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1차 교재 이제 부록으로 나와 있는 업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 책자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같이 봐
보시면서 체크를 해서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이나 밑줄을 쳐서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어법 자체가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시간을 내서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노출된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별도의 맨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일자나 관련된 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이 자료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험업법 목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보험업법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목적은 조문 제1번입니다. 제1조. 제1조에 이 보험업법의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예. 참고적으로 저는 객관식 시험을 풀 때는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할 때는 지금 옳지 않은 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 밑줄을 쳐드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밑줄이 안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밑줄을 친다든지 옳은 거는 뭐 동그라미 친다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눈에 아, 이 문제가 옳은 걸 찾는 건지 옳지 않은 걸 찾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표시하면서 시험 문제 풀이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옳지 않은 부분은 몇 개인가?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몇 개인가 묻는 문제가 난이도를 친다고 하면 상, 중, 하급으로 이렇게 문제를 한다면 이 몇 개를 물어본다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보기 중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을 때는 꼭 내가 네 개의 지문을, 즉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몰라도 세 개를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 한 문제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남거든요. 예. 적어도 한두 개는 제낄 수 있는데 적어도 한두 개가 남아 두 개 정도가 남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예. 요거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맞는 문구입니다. 예.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 권익을 보호는 맞는 문구인데 지금 이 문구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 관계자는 맞는데 보험회사 즉 보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보험가입을 촉진, 보험가입을 촉진이 아니라 예, 이거는 건전한 육성입니다. 육성, 육성. 예, 뭐 궁극적으로는 촉진을 시켜서 뭐 할 수는 있는데 보험을 많이 가입시키려는 게 아니라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이제 하는 게 이 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촉진 부분도 틀렸고요.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한다. 발전을 기여한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1번과 4번이 보험업법 목적에 맞는 거고 2번과 3번이 틀린 조문님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맞는 옳지 않은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에 해설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업법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놨죠.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영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입니다. 그 밖에 이해관계. 즉, 고객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써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험업법 제1조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전체 조문을 나열하고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 문제풀이 과정 교육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을 찾은 과정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게 왜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체크를 하고 정확한 조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모아놓은 조문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보험업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찾으라는 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옳은 개수를 찾는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보모법 1조에 대한 목적은 간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호모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오류, 즉 복수정답이 나오면 조금 싫어하거든요. 이제 복수정답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즉 3개의 보기는 보호모법에 있는 조문이나 어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하나는 가지고 와서 단어나 어떤 특징적인 것을 교체해서 틀린 조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년도에 제가 그 기출문제 이제 분석 같은 걸 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옳지 않은 게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수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전체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율적으로 하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비율이 한 7대 3 정도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찾는 거를 좀 습관화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공부할 때는 꼭 옳지 않으면 어디가 옳지 않은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피드백을 하는 게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시행규칙은 금융감독원이 작성 공표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건 금융위원회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작성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나머지 교직원 공제는 보험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맞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어법에 보면은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그러니까 적용 제외가 있죠. 예. 적용 제외가 있는데 여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고요. 3번 보험업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즉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은 일반법이 있고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법이 적용을 받거든요. 요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이제 일반법으로 넘어가서 일반법 적용받는데 상법과 보험업법 간에는 보험업법이 특별법, 상법이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법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험 계약법이나 또는 아니면 이제 회사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업법상 허가, 인가와 관련된 규정은 보험업법의 공법적 특징이다. 예, 맞습니다. 보험업법은 사법적인 부분과 공법적인 부분이 합쳐져 있는 혼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가와 허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법적인 특징이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모집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건 이제 사법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은 1번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다 금융위원회 여기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해설을 보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 금융위원회가 작성 공포한다. 네. 2번 보험업법은 민영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이므로 국민연금, 네.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용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용보험 플러스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제 같은 경우 보험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데 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직원 공제에 대해서는 보험업 적용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보험업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험업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4번 보험업법은 공법 규정과 사법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법은 이러한 허가나 인과 관련된 부분이 공법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런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어떤 조문에 대한 부분도 약간 가미가 돼 있고요. 우리 보험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특징도 같이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으로 지문 3번 같은, 보기 3번 같은 부분은 과거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4번 같은 경우도 과거 기출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보기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험업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예,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예. 보험업 감독 방법은 크게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공시주의, 공시, 준칙, 실질적 감독주의.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공시부터 실질적 감독으로 갈수록 나라에서 하는 게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한번 공시주의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예, 맞는 조문입니다. 제가 말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라에서 어떤 하는 부분이 많다. 두 번째, 준칙주의는 보험 경영의 자유를 상당히 존중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주의는 말 그대로 공시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거고요. 준칙은 어떤 걸 정해놓고 지켜라 정도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3번,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보험 감독 방식으로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럴까요? 예. 요거는 물음표. 일단은 4번,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를 보니까 3번이 틀렸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질적 감독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독주의. 나라에서 보험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 이 중에서 뭐가 틀렸다? 준칙주의가 아니라 요게 요 실질적 감독주의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밑에 한번 세 해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시주의가 무엇인지 이건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공시주의는 말 그대로 보험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형식에 그치는 거죠. 하지 않고 다만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일정한 시기에 공시케 한다.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면 공시주의예요. 준칙주의는 국가가 사전에 보험사의 경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정 기준을 설정, 기준을 설정. 그러니까 준칙이죠, 준칙. 법을 만들고 거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험사 연계하는 주의다. 예. 그래서 국가는 법률상 규정이 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심사하는 수준이에요. 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준칙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좀 키워드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감독주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실질적 감독주의는 보험사업의 개시부터 허가를 받아서 허가 후에 경영도 어떻게 해라. 그래서 가장 엄격한 감독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그 감독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근데 영국을 제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에 대한 허가 조건이 있고, 허가를 받아서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그게 이제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문제 풀었던 3번 문제와 연관되는 건데, 보험사업에 대한 입법주의로서 다음 내용은 어느 입법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냐? 아까 말했죠? 공시, 준칙, 실질적 감독. 예, 이세 가지 주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를 한번 읽어보고 찾으라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보험사업의 개시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에 경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험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주의로서 가장 엄격한 감독 방식이다. 아까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게 뭐다? 실질적 감독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3번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질적 감독주의의 설명이고, 뭐 문제를 조금 변형돼서 나온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공시 이렇게 부분이 언급이 됐다면 공시주의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또는 기준, 일정한 기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준칙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앞에 3번 문제에서 풀었을 때 각각의 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술로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아, 이게 공시주의 내용이구나, 준칙주의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문제는 3번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어떤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실질적 감독주의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2번 문제가 풀 때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공용보험은 제외한다고 했죠. 공용보험.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들을 공용보험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한번 볼까요? 고용보험.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하죠. 제끼고. 국민건강보험. 나라에서 운영하죠. 제끼고. 선부식 할부? 신용보험? 두 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특별법에서. 특별법에서 하는 거 있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요 선부식 할부계약도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신용보험인데 왜 신용보험이 정답인지를 보면은 보험업법 제2조에 보면은 용어정의가 있거든요. 용어정의에 보면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보험상품. 이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을 발생해 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보험상품이라고 명시해 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외된 게 있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등 보험 계약자의 보호를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제외한 게 다음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금 뭐 장기요양보험 같은 게 건강보험 쪽에 같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공용보험들이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들이니까요. 6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이게 선부식 환부계약인데 이 앞에 환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선부식 환부계약인데 쉽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상조 생각하시면 돼요. 상조. 예. 우리가 상조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왜 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해서 제외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가 대표적인 요 선불식 활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용어 정의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옳은 걸 찾으라는 그런 문제고요. 얼마든지 이 부분이 바뀔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산재보험이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보험들은 어떤 보험이 들어가도 여러분들 쉽게 찾을 텐데 요 선불식 활부 계약이 제외라는 거 요거 꼭 기억 좀 잘 하십시오. 요거 대표 주자가 상조다. 상조. 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및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다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용어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의 인수,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업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이거는 보험업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입니다. 둘째, 보험업은 생명, 손해, 재산보험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이거는 보험상품에 대한 용어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손해보험 상품에는 운송, 보증, 재보험, 권리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 동물, 도난, 유리, 책임보험이 포함이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용어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제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 선부식 환부계약 등을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건강보험은 제외상품이라고 방금 공부를 했죠. 선부식 환부계약도 제외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뭐예요? 이게 연금보험은 우리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생명보험. 즉 제외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행령에서 보험 상품으로 제외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선불시 환부계약. 여기에 연금보험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험업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예, 틀린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용어 정의 중에 옳은 겁니다. 볼게요. 외국 보험회사라 하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예, 그래서 이거는 보험업법 그 제2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예, 맞는 거고. 모집이라 하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거 말한다. 맞습니다. 3번. 보험 설계사라 하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네, 얼핏 보면 맞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에 대한 용어 정의는요, 쭉 나와서 맞습니다. 소속되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 있다가 사라진 게 보험회사를 위하여. 요 부분이 삭제가 됐고 지금은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즉, 요거는 이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얘는 빼야 되겠죠. 보험 대리점이라 하면 보험 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예. 보험 대리점은 이제 보험 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자기 자본이란 납입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자본조정은 포함. 예, 이 부분이 틀렸네요. 예. 자기 자본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자기 자본을 제외입니다. 제외. 자본조정은 제외거든요. 이렇게 가로에 있는 어떤 포함과 제외를 가지고 낸 그런 조문입니다. 제외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2번,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3개이네요. 예, 이렇게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맞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해서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를 섞어서 밑에 있는 보기를 주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두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각각의 보험업 제2조 용어 정의를 한번 써놨거든요. 외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외의 국가에서 하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네. 설립돼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돼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 부분이 바뀌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외에서 이외에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맞게 했고 뒷부분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모집이란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만 한다. 즉, 대리하는 사람도 있고 중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써놓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집이란 중개와 대리를 말한다. 네. 세 번째, 보험 설계사란 어디 어디에 소속돼서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보험 설계사인데 과거에는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설계사에서는 지금 그러한 표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구 갖고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보험대리점은 달라요. 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회사를 위하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보험대리점에만 나와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보험대리점에서만 이러한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그러면서 자본조정은 제외입니다. 요거 갖고도 아까 방금 문제를 만들었죠? 포함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용어정의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구입니다.
하다가 이렇게 가로놓기 단어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틀린 조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외 포함 가지고 반대로 해가지고 틀린 질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용어정의입니다. 계속. 용어정의에 있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 앞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나오지 않은 것도 있죠. 모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상호회사란 1번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피보험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 무언가 사원으로 하는 회사 맞는데 예, 바로 이건 1번이 틀렸습니다. 뭐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보험 계약자를 여기 보시면 보험 계약자 사원으로 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입니다. 즉 보험업법 이 법, 우리 보험 업법에서 설립을 근거로 하고 있는 회사가 상호회사인데 여기는 피보험자를 사원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사원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갖고 옳지 않은 지문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으로 정답은 1번이고 3번 볼게요. 총 자산은 대차대조표. 지금 이것도 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보험업법에는 대차대조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차대조표로 쓰시면 되고요.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여기도 만약에 이걸 포함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의해서 제외인지 포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신용공여란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에 따르는 회사의 직접 간접적 거래로서 직간접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네, 그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할때 직간접 같은 경우를 좀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용어 정의. 예, 오늘 1차 시 마지막 시간에 붙여놨지만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므로써 꼭이 용어 정의 파트는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용어 정의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지, 옳은 걸 찾으라고 할지, 틀린 걸 찾으라고 할지, 아니면 이렇게 보기식으로 줘서 틀린 지문을 찾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험업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한 파트입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보험 계약자 중에 일반 계약자로 전환할 수 없는 자. 예. 우리 용어 정의에 보면은 이 일반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전문 보험 계약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보험 계약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업법 적용을 제외하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제외 항목들이. 그렇지만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해도 이 중에서 일반 계약자로 전환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환 가능자가 있고 불가능자가 있거든요.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얘기예요. 전문 보험 계약자지만 이 중에서 전환이 할수 없는 이 사람은 무조건 전환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문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보험자하고 했을 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이제 그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험업법 그 이렇게 보면은 계약자의 범위 예. 이렇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시행령이겠네요. 예. 시행령인데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시행령. 제6조 2에 보면은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그래서 다음 각 목에 대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국은 제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즉 전환이 가능한 자. 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 시에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주권 상장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제 2항 15, 그 다음에 3항 15, 16, 18. 네. 여기에 보면 외국 금융기관까지도
이세 부분은 전환이 가능하고요.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입니다. 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해서 보시면은 위 지문에도 해외 주권상장, 국내 법인은 일반 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다. 기금운용법인인 일반 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할수 있습니다. 기금운용도. 근데 하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전환이 안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기술, 신용, 신용, 보증. 이두 가지는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요걸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예, 이렇게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정리해놨으니까, 뭐 이런 게 국가나 뭐 이렇게 한국은행, 보험 모집 가능한 자, 보험관계단체나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기술하고 신용, 그 다음에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등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하지 않도록 전환이 불가토록 이렇게 해놨고요. 나머지 쪽에는 지방자치단체부터는 전환이 가능토록 해놨기 때문에 요 전환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도 분명히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문보험계약자냐 일반보험계약자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환이 가능과 불가능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암기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도 계속해서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예.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에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 예, 이건 맞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를 보겠죠. 전문보험계약자라는 거는 지금 말한 대로 전문성, 어떤 전문성? 보험에 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자산규모를 비추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일반보험계약자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을 통지를 하고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을 동의해야 된다. 즉 전환시켜주라는 얘기죠. 예.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험회사에 부여되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적용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 3번은 전문보험계약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보험계약자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통보하면은 일반보험계약자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말했죠? 아까 바로 전 문제에서 얘기했죠?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지문인데, 전문보험계약자 중에서 외국의 금융기관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해도 일반 보험계약자로 대우받을 수 없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외국의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4번 지문은 뭐예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입니다. 신청을 해도 안 된다. 그럼 아예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그래서 이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용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환 여부.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2조였고요.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조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3조, 보험업법 제3조에 대한 부분이다.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보험계약 체결. 옳지 않은 것은. 예,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제외 사유를 정하고 있죠. 뭐 제외, 그러니까 예외 없는 원칙 없다고요. 예. 누구든지 보험회사 여기서 말하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라는 거는요 국내에서 말하는 보험회사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외국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이게 지금 이거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체결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럼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 그럼 법에서 무조건 가입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요 부분이 조금 문제네요. 인가, 예, 여기 인가가 아니라 보험 금융위원회
승인입니다. 승인. 예, 요 부분이 틀렸네요. 승인.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외국 보험사 장기 상해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예,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보험 종목이 장기 상해 보험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4번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는 보험 종목에 대해서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아예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요. 3명 이상 거부했다. 가입을 거절했다. 그럴 경우에 외국 보험회사랑 체결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령 제7조. 7조에 보면은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네. 1호에서 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게 5조거든요. 제5조 5호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령 제7조에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2번 금융위원회 승인, 인가가 아닌 승인입니다. 어떤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때 보험회사하고 그리고 7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7조 관련된 부분인데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보통 크로스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계약이 아닌 거,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하는 보험계약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죠. 네. 시행령에서는 어떠어떠한 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세요, 예스, 가능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요. 네. 먼저 볼게요. 생명보험계약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행령에서 외국 보험회사랑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수출입 적합보험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수출 적하지만 수출입 다 가능하고요. 세 번째 여행자보험 여행보험이죠. 여행보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정답은 계약이 안 되는 건 화재보험이다. 화재보험. 예. 만약에 화재보험도 뭐 아까 말한 대로 세 군데 보험사하고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럴 땐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시행령 제7조를 볼게요. 법 3조 단서에서 따라 아까 우리가 대통령령을 정한다고 했죠.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하나죠.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다. 첫째,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보통 생, 수, 입, 항, 여, 선, 장, 재.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즉, 생명보험 계약을 하거나 수출입, 적합보험 또는 항공보험, 그 다음에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 상해보험, 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종목들은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외에는 셋 이상. 예. 예를 들어 화재보험도 셋 이상의 보험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셋 이상 지금 국내에서 크로스보드에 있지 않은 보험 종목들은요. 뭐 거절이 되진 않죠. 유율이 높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면은 외국 보험회사랑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취급하지 않은 보험 종목에 관해서는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은 보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가입을 가능토록 만들어 놔야 되겠죠. 3번이고요. 4번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아니네요. 이건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했어요. 체결했어. 외국에서. 아직 보험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 전이야.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예. 그럴 경우 지속하는 겁니다. 즉 해지하는 게 아니다. 계속 지속이에요. 이걸 갱신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갱신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기간을 지속하는 것뿐입니다. 즉 보험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내에 여기 이때 입국했어요. 입국. 남아있는 기간이죠. 요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요거. 지속할 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끝나고 갱신한다? 갱신시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에 체결하기 곤란할 때 뭐예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예. 이 외에 1번부터 1호부터 4호까지 외에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크로스보드. 크로스보드가 시행령 제7조에 대한 부분인데 요 부분도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보통 한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품에 대한 걸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용을 조금 조금씩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뒤에 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체결을 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 보험 계약은 몇 개인가? 즉 크로스보드 가능 계약이죠? 예. 가능 계약을 물어보는 거다. 생명보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수출입 적합보험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되죠? 항공보험 가능합니다. 여행보험 가능합니다. 선박보험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될까요? 안 되죠. 장기 상해보험이에요. 장기 상해. 이게 장기면 되겠지만 일반 상해보험 안 되고 원보험 안 되죠. 뭐가 된다? 재보험이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 5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아까 말한 대로 보험 종목별로 어떤 계약이 되고 어떤 계약이 안 되는지도 구분값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맨날 외우라고 하고 하라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해두시면은 이렇게 유형을 바꿔가면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아니 조문 3개인데 3문제 나온다고 하면 각 조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고 준비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주치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요 정도 시간이 되면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시간인데 그래도 조금만 힘내십시오. 문제 이제 세 문제 남아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예. 몇 개인가? 자, 이게 되게 싫은 문제예요. 몇 개인가? 예.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앞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본. 보기거든요. 같이 볼게요.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그럴까요? 그렇죠. 네, 맞는 겁니다. 아까 보험업법 제1조 봤잖아요. 네, 그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2번 보험업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뭐가 빠진다? 보험회사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보험업법은 건강, 장기요양,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공용보험들은 제외된다. 그 외에도 3부시 활부계약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번 보험업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 권리보험, 날씨보험 계약 등이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을 제외한 1번, 3번, 4번, 5번. 즉 4개. 정답은 3번. 4개가 옳은 지문입니다. 예, 아셨죠?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래서 목적과 함께 다른 부분도 같이 언급해서 이렇게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옳은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잘 보셔야 돼요. 크로스보드 문제인데 시행령 제7조 관련된 부분인데 언제는 가능하냐 볼게요. 외국 보험회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가능하지 않아요. 생명보험. 가능. 네. 혹시라도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을 피하려면요. 지문에다가 뒤에 가능 여부를 이렇게 쓰세요.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 보험회사 체결한 경우 불가능이죠. 불가능. 왜요? 여기가 어디예요? 셋이에요. 셋. 아까 셋이라고 했죠. 셋. 셋. 네. 이게 틀렸고 외국 보험회사와 장기상해보험을 체결한다. 장기상해보험 가능.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실수를 피할 수가 있겠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일 때는 가능, 갱신일 때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지금은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혼동했다 해도 이렇게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써놓으면 어때요? 답은 하나예요. 그럼 불가능 찾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 글로 쓰면서 가능, 불가능 체크를 하십시오.
과거에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풀때 보면 면부책 가리는 것 같은 경우 그렇죠. 면책인지 부책인지 풀다 보면은 여기서 면책을 찾으라는 건지 부책을 찾으라는 건지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옆에 써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번이고요. 16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 체결을 계약을 체결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할 서류. 즉, 무슨 얘기냐면은, 크로스보드 관련돼서 승인을 요청할 때, 우리 보험법 제시행령 제7조에 보면은 승인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5호에 보면은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 아닌 걸 무엇이냐? 아닌 거. 네. 그러면 적어도 이 4개 중에 3개는 필요하다고 하겠죠.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시행령 제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험계약의 체결에 승인 신청 시. 그러면 뭐예요? 신청서와 함께 보험 약관 있죠? 약관 필요하고요. 보험계약 청약서 4번 있죠? 2번, 4번은 필요한 서류입니다. 3번 볼게요. 생명보험 및 재산보험에 속하는 보험계약. 예, 있네요. 생명보험 및 재산보험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에 적힌 서류.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단체 보험 계약을 포함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제외입니다. 단체 보험일 때는 제외예요. 근데 여긴 포함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틀린 거는 1번이겠죠. 1번이 정답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목적의 도면, 사진 등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규칙 2조에 나와 있는, 즉, 크로스보드 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죠. 예. 금융위원회 승인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 그래서 네 가지. 근데 그 법에는 세 가지로 나와있지만 3번이 생명과 재산보험과 손해보험 나눠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한번 보기를 만들었고요. 이때 주의할 거. 이렇게 포함, 제외 얘기할게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제외입니다. 제외. 단체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고요. 네, 문제는 다 풀어봤고 다음 내용들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보험업법 제2조 용어 정의 있죠? 네, 용어 정의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라고 해서 이 문제풀이 자료 맨 마지막 1차 시 마지막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 예, 그다음에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과 연금이다. 또는 손해보험 상품은 네, 이렇게 화재보험부터 해갖고 날씨보험까지 나와 있다. 그다음 재산보험 상품은 상해 뭐 또는 질병 상해 간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상해 질병 간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상질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재산보험 상품이다. 여기서 상품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보험 상품 나왔죠 여기요. 예, 상해 질병 간병 나와 있고 보험업이 아까 무엇인지 아까 한번 보기에서 풀어봤죠. 그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무엇인지 재산보험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만들진 않았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용어 정의 즉 사주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요. 상호회사는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누구를 사원으로 보험 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다. 어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즉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고요. 외국 보험회사는 키포인트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이게 외국 보험회사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외국 보험회사는 외국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이외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외국 보험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에 소속돼서 보험계약의 체결 중개하는 자. 그래서 여기선 과거에는 보험회사를 위하여가 있지만 지금은 없다. 대신 보험회사의 위하여는 대리점에서 들어간다. 예,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가 나오겠죠. 중개사가. 예, 중개사가 나오는데 중개사는 뭐예요?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중개사의 대리가 나오면 안 돼요.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독립적으로 중개. 요게 중개사의 핵심 포인트고요. 모집이란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게 모집이고. 아까 신용공여 한번 얘기 나왔죠?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신용공예 범위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부터 4번까지 이런 걸 갖고 여러분한테 신용공예에 대한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고 총자산은 아까 대차대조표에서 말하는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등을 제외하는 거죠. 그런 자산을 제외입니다. 포함인지 제외인지는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자산의 범위에서 나와 있죠. 예. 요런 거는 뺀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에서는 자본 조정 제외. 요거 좀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 자본에서 어떤 걸 합치고 빼는지 우리 시행령 제4조에서 자기 자본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동일차주. 예.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이와 신용 공유를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한다. 그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거 있고요.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전문보험계약자.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하여 전문성이나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자를 이제 전문보험계약자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에 해당되는 자.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이게 중요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를 보험회사 서면 통지하고 보험회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 이에 동의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반 보험계약자로 본다. 예, 요 단서로 해서 전환 가능, 불가능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6조에 나와 있고. 즉, 한국은, 국가는 안 돼요. 예, 한국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전환 가능자와 전환 불가능한 자를 또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전문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여기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20번에 용어정의에 보면 일반보험계약자 있죠. 일반보험계약자는 쉬워요.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일반보험계약자라 한다. 즉 전체 계약자가 있는데 이만큼이 전문이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여기 일반이라는 거죠. 나머지가 다. 여집합, 나머지 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용어 정의의 20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 파트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꼭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기억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전문보험계약자가 해서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 가능과 불가능한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자료는요 이게 A5 용지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력하실 때는요 A4 용지에 이렇게 두 페이지씩 출력하시면은 이제 보기 편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출력하셔가서 이제 같이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문제풀이 과정을 지금 학습하시기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보험업법을 좀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도 조문을 몇 번 읽어보시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건지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니까 기본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어떤 조문을 해당 조문을 읽어보시고 문제풀이를 해보시고 확실하게 내가 기억이 돼서 풀었다는 문제 말고 조금 풀지 힘들다 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다시 그 해당 조문을 읽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